56쪽은 헌줄로 요약 강령 무슨 얘기다? 주는 게 결정은 반드시 법 고배야. 법세다. 법세야 할까? 자, 아, 경우는 응답한 죽음의 상실 수 진도일 수 있다. 진도일 수 있다. 신발을 이렇게 만큼의 관심이 있어야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갈등이 없어. 조직이 너무나 평평해.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 한 방에 훅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좀 풍파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태질도 하고 고성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지 더 강력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 1번 뭐다? 이게 긴장과 갈등은 건강한 팀의 상징이 아니라는 잘못된 신뢰를 준비한다. 그렇죠. 2번. 사실은 긴장과 갈등이 팀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 새로운 생각을 구성하고 필요할 때 다른 생각에 이의를 이의라고 합니다. 딴 생각. 를 제기하다 보면 당연히 긴장과 갈등을 발생하게 되지 않나. 그렇지. 3번. 팀을 이루는 이런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평온한 것이 꼭 공허한 것은 아니다. 자, 내용은 쉽죠? 네. 어휘, consist of 몸으로 이루어지다. 여기에 consist of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쓸 수 없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수동태를 굳이 쓰려면 be comprised of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be willing to는 그렇죠. Stand one's ground 그러면은 그렇지. Confront. Bend to는 그렇습니다. Submit to는 Submit 땡땡이 제출하다고요. Submit to 그러면 어디 복종하다. Swage to는 In order to와 똑같죠. 뭐뭐 하기 위하여. Suppress는? Attempt는? 시도하다. Suppress는? 억누르다. Tranquility는? 이게 평온. 평온함. Imminent death는? 임박한 죽음. 됐죠? 이미넌트가 곧 일어날 그런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임박했다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 뜻입니다. 자, 동격의 death. 뭐가 동격의 death이라고 했다? 자,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지는 death이 나올 때 그 대슬 동격의 대시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동격의 대시라고 왜 우리가 이를 붙인다고 했어요? 해석은 관계 대명사처럼 뭐뭐뭐뭐라는 추상명사. 해석이 마치 형용사절처럼 되기 때문에 마치 형용사절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를 관계 대명사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동격이 됐어요. 뭐라고 한 거지? 누가 선생님 책상에 와서 뭘 쑥 보고 갔는데. 지금 보냈어요. 네? 지금 보냈다고 아버님 와서 있어요. 아, 예. 네. 아, 축하 왔었나 보다. 자, 분사구문은 뭐야, 분사구문?
동부사라고 불러주고 콤마의 앞과 뒤에 주로 나오고 반드시 콤마의 앞과 뒤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콤마 없이 나오면서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면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서 연결사 생략된 거지요. 동일한 주어 생략된 거지요. 자, 대니하를 알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보겠습니다. 본문. There's a false belief in many organizations that 많은 조직에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긴장과 갈등이 건강하지 않은 팀의 신호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그렇죠? 아니, 쟤네는 맨날 싸워. 어? 쟤네 부서는 점심도 먹으러 같이 안 가. 야, 쟤네 곧 없어질 것 같아, 이거. 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is couldn't be further from the truth. 진실에서 그 이상 갈 수가 없대. 다시 말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An effective team, 효과적인 팀이란 consists of people,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Who are willing to fight for their ideas. 자기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기꺼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 효과적인 팀이라는 거죠. 또 challenge others, 다른 사람에게 도전해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아, 내 생각이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언제 필요할 때 그러면서 stand their ground, 자기 땅 위에 서 있는 거야. 이거는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언제 고수한다고? Confronted, 여러 가지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런 얘기죠. 결국 그러나 이 똑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꺼이 또 뭐 해야 돼? Bend to the idea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굽히기도 해야 돼요. 필요하면, 그죠? 그리고 또 복종하기도 해야 돼. 어디에? 결정에. 어떤 결정? 리더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컴마치과 ING. 뭐뭐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봐봐. 선생님이 3단계에서 에지를 써놨지겠죠.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가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서 그러는지. 뭐뭐이기 때문에. 동양 원조할 때 그리고 중요하다라서 간다 했지겠지. 동양 원조할 때 그리고 여기선 원인이지. 원인. 됐지요? 4번. 불행하게도 관리자들이 흔히 불편해합니다. 갈등들. 팀 갈등에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들을 억누르려고 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응? 3번이잖아. 나 지금 4번 했잖아요. There's false belief.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Tranquility, 평온함이 equals health. 건강한 것과 같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평온한 팀이라고 하는 건 흔히 임박한 죽음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it may mean that 평온하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cares, 관심을 갖지 않는다기 때문에 뭐 할 정도로 make waves, 풍파를 일으킬 정도로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톡 하고 죽음에 떨어질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됐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끔은 서로 이렇게 뭐 치고받고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큰 소리 좀 나고 그래야 건강한 가정인 거지. 물론 자유롭게 다 얘기하면서 또 편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고 해결되면 좋지만 어떤 한쪽이 압제하는 것 때문에 압박하는 것 때문에 얼굴 속에다가 담아놓고 있으면서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순식간에 깨질 수도 있는 거지.
선생님 상담했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끝내고 싶어요. 뭐 이런 응?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어떤 한쪽이 맞다라기보다도 사실은 둘 다 맞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둘 다 맞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다 그쪽 남자가 그렇게 할 때는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듯한 거고 여자가 그때까지 참아왔던 건 다 참을 만한 이유가 있어 참아왔던 거지. 어쩌면 이런 전화를 이제 하시고 한다는 거는 이제 한숨을 돌릴만 하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어.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제 한번 대화를 쳐들고 싶다. 그 쳐들 대상한테 직접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한번 잽을 달려보는 거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